조프레이저에게 한번 졌다는 얘기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조프레이저고 그 시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저 시합이 이뤄지고 있는 거는 사커, 그러니까 축구장입니다. 예, 당시에 네. 예언자라는 말도 썼지만 여기서 그 아까 자막 나온 걸 보면요. 네. 예, 예언은 하지 않는 걸로 예언하지 않겠다. 네. 예, 판정으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저 전적을 보면요. 네. 예, 40전 40승 37개월 그리고 34연속 태극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남겨요. 그러니까 무하마드 알리에게 22년 타이틀 매치에서 지금까지 34연속 기록을 황글케 하는 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야 그러나 헌치력은 나다 크게 치고 들어가 조지 포몰의 헌치력을 충격을 정확하게 세번 기억은 없습니다. 헛번지가 많이 나오고 무리한 공격하게 됐는데요. 연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포몰이 다시 계속해서 똑같은 공격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 같이 자세 바로 걸어서 나가면서 박수창만입니다. 그대로 싸워 그런 생각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너워크를 해가지고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그게요. 네, 5, 6, 7, 8. 아,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세워. 얼마 힘들이지 않습니까?